한쪽이 안 들어오네요. 상태는 이렇게 조명기구 컨버터가 하나 있고 LED판이 두개 달려 있었던 상황이라서 한쪽은 들어오고 한쪽은 안 들어갔다는 것은 LED판이 망가졌다는 증거입니다. 자, 이제 다 해체했습니다. 이거 가져가서 수리를 해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테스터기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테스터기가 없는 상황이고 그럴 때 고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대신 납땜 기구는 하나 있어야 되겠죠. 인두하고 납은 있어야 됩니다. 안녕하세요. 만물 IoT입니다. 집에 있는 그 LED 형광등이 망가져서 한번 너무 아까워서 고쳐보려고 한번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가정집에는 대부분 이런 테스터기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서 이 테스터기가 없는 분이 많아서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고쳐보려고 합니다. 한번 켜보겠습니다. 이렇게 위에 판은 나오는데 이 밑에 판이 안 나오죠. 그래서 밑에 판을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컨버터가 안전기라 그러죠. 이 안전기라는 부분이 여기 부분 이제 그 출력 전압이 DC 125V가 나옵니다. 그러면 이게 대부분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직렬로. 직렬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 중에 한 개만 나가도 한 개만 망가져도 결국은 불이 아예 다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렸듯이 잘 보시면 여기 220에다가 컨버터가 DC가 125V 나오는데 이게 33개예요. 이런 소자가 33개인데 한 개당 인가되는 전압이 3.78V예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쇼트를 시켜버리면 다른 게 전압이 더 가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집니다.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른 LED로, 이런 LED로 똑같이 이 LED를 이용해서 이 LED를 여기다가 연결을 하는 거겠죠. 연결을 하면 똑같이 전압이 인가되기 때문에 망가지질 않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테스터기 없는 분들은 어떻게, 어디가 망가졌는지 측정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이 건전지 1.5V 건전지 두 개예요. 이거를 이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이프로 둘다 직렬로 하면 3V가 나오겠죠. 3V만 해도 뭐 불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. 요게 요 부분이 플러스고 요 부분이 마이너스예요. 그 테이프로 그냥 집에서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면 돼요, 그냥. 붙여서. 이게 플러스죠. 그래서 빨간 거를, 플러스에는 빨간 거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
마이너스는 응? 이렇게 까만 걸로. 이렇게 한번 측정할 수 있는 이제 그 상태가 됩니다. 이렇게 하고, 요게 플러스고, 요게 마이너스예요. 그러면 이제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디가 잘안 붙었네요. 자, 이제 이렇게 예. 아까처럼 이렇게 테이프를 좀 철저히 좀 붙여주시고, 자, 그럼 처음부터 한번 어디가 망가졌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들어오죠. 자, 이렇게 체크를 다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다 들어오죠. 네, 다 이렇게 들어옵니다. 그럼 어느 하나가 안 들어올 수가 있겠죠? 아, 여기는 극성이 바뀌었네요. 반대로. 들어오죠. 여기도 들어오고. 아, 이게 안 들어오네요. 이게 안 들어오네요, 이게. 아, 그러면 이게 망가진 겁니다, 이게. 그럼 이 33개 중에, 예, 요게 망가진 거죠, 요게.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고. 그래서, 전파사나 이런 데 가면 요거 하나에 200원, 300원이면, 살수 있습니다. 요거. 여기 자세히 보시면, 이렇게 다리가 긴게 있어요, 긴 게. 이거 다리가 길죠? 이거 다리가 긴게 플러스입니다. 근데 자르다 보면 이게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알 수가 없으니까, 이 유해를 자세히 보시면, 잘 보이시나요? 오른쪽이 좀 짧죠? 우회가 뚜껑이 있고, 왼쪽이 이 대만 있는 데가 컵이 있지 않고 대만 있는 데가 플러스예요. 요게 플러스예요.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. 정말 그런지. 요게 다리 긴게 플러스랬죠? 들어오죠? 네. 들어오죠? 그러면 이걸 갖다 붙이면 너무 기니까 요만큼을 해가지고 잘라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적당히 붙이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잘라서 적당히 잘라주시고 이걸 납땜을 하면 되겠죠. 이제 납땜 기구만 있으면 누구나 다 고치실 수가 있겠죠. 잘 쉬어서 찾아내는 거는 건전지로 하니까 상당히 쉽죠.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.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.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납땜만 남았잖아요. 이제 집에는 납땜 기구만 하나만 있으면 다 고칠 수 있는 거죠. 이런 납땜 인두는 있어야 되겠죠. 이것만 있으면 다 누구나가 LED 모듈 또는 이거 LED 판넬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거 다 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. 누구나 다. 납땜이 좀 서툴러도 상관없어요. 그러면 여기에 납을 좀 입혀줘야 되겠죠. 이렇게. 이거 띄어내도 되는데 이 밑에가 방열판이 있어서
이게 잘 뛰기가 되게 힘듭니다. 뛰어도 되고 안 뛰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. 예. 그 납을 이렇게 좀 입혀주고 여기도 좀 납을 입혀줘야 되겠죠. 이렇게 그래 이제 한 번에 달라붙겠죠. 네, 이렇게 납을 좀 입혀주시고 자 이제 납을 좀 입혀줬어요. 그러면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잘 보시고 아까 이 뚜껑 부분이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데가 플러스라 그랬어요. 여기다 납땜을 해주는 겁니다. 잘안 보이나요? 잘안 보이니까 찍기를 찍어서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. 이렇게 납땜만 해주면 됩니다. 이렇게. 좀 납땜됐죠? 그럼 다른 한쪽은? 다른 한쪽도? 살짝 눌러서 이렇게 떼어주면 되겠죠? 땜이 지금 덜 달라붙었네요. 자, 다시. 다행히 하나핀이 안 망가져서 일단은 한 개만 했습니다. 예. 한 개만 했고 이거는 LED는 잠깐 들어볼게요.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. 그러면 이제 전압을 인가를 해 봐야 되겠죠.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전기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전체가 다 들어왔죠. 이렇게 다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이전에 제가 한번 수리한 적이 있었어요. 잘 보시면 요 부분을 수리한 게 보이죠? 잘 쓰다가 오래 썼는데 요 부분 수리했는데 또이 기판은 안 나고 이 기판에 나가서 오늘은 이거를 수리를 해서 이렇게 완성을 시켰습니다. 이제 가서 나사만 지금 이제 천장에 이제 그 부분을 다 뜯었으니까 나사만 조여주면 이제 끝나는 거죠. 이렇게 비싼 LED 등을 전체적으로 가지 마시고 요 하나에 200원, 300원 하는 거를 요 부분만 인두만 사시면 인두도 금액으로 보면 5천원도 안 가요. 그냥 그거 하나면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망가지는 걸 대비해서 이렇게 고쳐서 쓰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LED 등이 비싼 건 되게 비싸죠. 그 주방등이나 조그만 방해 등은 좀 싸지만 거실에 있는 등은 엄청 비싸요. 금액이 꽤 비싼 편이에요. 자,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수리한 것도 이렇게 잘 들어오죠. 이렇게 환하게 들어오죠. 예전에는 이 LED가 그냥 일반적인 LED로 나오는데 이렇게 요새는 또 고위도로도 나오니까 이 고위도로도 하면 그 색깔이 엄청 밝죠?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무난하게 저렴한 금액으로 LED 등을 고칠 수 있습니다. 인두 하나만 사셔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용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